지금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샘플 프로젝트는 로스트크립트라는 2D 샘플 프로젝트입니다. 일단 플레이를 먼저 해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스켈레터 애니메이션 구조로 캐릭터가 만들어져 있고요. 달리다 보면 이렇게 빛에 반응을 합니다. 이렇게 밝은 영역에 왔을 때 캐릭터가 밝고 어두운 영역에 오면 캐릭터가 어두워지고요. 그리고 여기 옆에 포인트 라이트 이런 데도 반응을 하고 쭉 달리다 보면은 오브젝트의 인터랙션을 하면서 짠 이렇게 변신을 하고요. 그리고 아까는 낮 배경 뭐 그런 느낌이었는데 지금 밤으로 바뀌었고요. 캐릭터도 외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 샘플은 A하고 D키로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스페이스로 점프를 하면 되고요. 보시면은 뒤에 유령, 뭐 정령 이런 존재가 캐릭터의 빛에 반응을 하고 있죠. 이런 새로운 2D 기능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샘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샘플 같은 경우는 SS2에서 무료로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SS2에서 Lost Crypt 라고 검색을 하면은 이렇게 다운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URP, 그러니까 유니버설 렌더 파이프라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URP 중에서도 2D 렌더러를 저희가 얼마 전에 선보이게 됐고 그 기능을 이용해서 만든 샘플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2D 게임 같은 경우는 뭐 라이트를 한다 그러면은 뭐 라이트를 좀 뭐랄까 페이크로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라이트가 있어봤자 뭐 가까이 있는 거 밝고 멀리 있는 건 어둡고 그런 단순한 정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을 못했는데 지금 이 씬을 보시면은 라이트를 되게 풍성하게 구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 예를 들어 보면요. 선스팟 이거 같은 경우 움직여보면 단순히 텍스처를 위해 덧댄 게 아니고 이 텍스처가 라이트처럼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기도 바닥에 맺힌 빛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진짜 빛 텍스처처럼 반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쓰인 뭐 라이트라든가 구성 같은 걸 보시려면은 이 디스커버 폴더에 보면은 디스커버 로스트크립트 SS 있습니다. 이걸 더블 클릭하면은 이런 헬퍼 윈도우 같은 게 뜨고요. 여기서 한번 빛을 쫙 봐볼게요. 2D 라이팅 중에 아웃도어 앰비언트 라이트 이걸 해서 전반적인 컬러를 바꿔보면은 전반적인 톤이 바뀌죠. 말 그대로 이건 앰비언트 글로벌하게 비추는 그런 라이트고요. 다시 열고 이번에는 라이트 샤프트를 봐볼게요. 라이트를 보시면은 실제 라이트처럼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라이트 같은 경우는 프리폼 라이트예요. 그러니까 디렉션 라이트라든가 포인트 라이트라든가 그런 정해진 형태가 아니고 말 그대로 자유롭게 모양을 변형할 수 있는 라이트입니다. 예를 들어서 쫙, 쫙, 쫙 이런 식으로 라이트의 모양을 자유자재로 변형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게 되면 되게 다양한 효과를 연출을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돌려놓을게요. 그리고 또 보면은 라이트 컬러 컨트롤러를 한번 봐볼게요. 보시면 이거는 어떤 걸 보여주고 있는 거냐면 타임 오브 데이, 그러니까 낮과 밤이 이렇게 바뀐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2D 게임 같은 경우는 낮을 표현하고 밤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낮용 스프라이트, 밤용 스프라이트 따로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그러실 필요 없이 하나의 스프라이트에 직접 빛을 반응을 해가지고 낮과 밤을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가능한 게 보시면은 이 컬러 세터 같은 것들이 쫙 있어요.
보시면 이 색상들이 그레디언트로 돼 있고 이 그레디언트의 팩터를 바꿔가면서 낮과 밤을 그렇게 다 전반적으로 표현을 해준 거예요. 그리고 또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는 이런 2D 빛 표현뿐만이 아니고 캐릭터의 스켈레탈 구조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캐릭터를 클릭해 보면은 이런 식으로 스켈레탈 구조로 이루어져 있고요, 캐릭터가. 팔을 움직여볼까요? 팔을 움직여보면 이렇게 스켈레탈 애니메이션, 2D에도 스켈레탈 애니메이션이 적용되어 있죠.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서 괜찮은 것 중 헬퍼 기능 같은 걸 또 괜찮은 걸 몇 가지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보시면은 신뷰에서 조작하면서 아, 이 신뷰에 있는 모습 그대로 게임뷰에도 똑같이 나타나면서 확인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을 가끔 할 수가 있잖아요. 이때는 여기 신뷰에 있는 게임 버튼을 누르면은 이 신뷰에 있는 카메라가 게임뷰에서 반영이 돼서 그 뷰 그대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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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이렇게 신뷰에서 조작하면서 게임뷰의 그 결과를 확인하면서 조작할 수가 있죠. 그리고 지금 샘플 같은 경우는 신이 좁아서 신이 작아서 뭐 그렇게 큰 상은 없긴 한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되게 신이 광활해 그리고 한이 캐릭터가 있는 지점 여기서 막 조작을 하다가 이 위치를 좀 기억해 두고 싶어 그럼 POV라고 적힌 것 여기 포인트 오브 뷰거든요 여기다가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쫙쫙쫙 편집을 하다가 던전 영역 여기도 저장을 하고 싶어 기억을 하고 싶어 그럼 여기다 추가를 해줍니다 그리고 다른 데서 편집을 하다가 아까 다시 캐릭터 있던 쪽으로 돌아가고 싶어 그럼 여기 클릭을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편집 지점 편집 장소 같은 걸 몇 개를 포인트를 지정을 해 놓을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광활한 신을 편집할 때 되게 큰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뿐만 아니고 이 샘플 같은 경우는 스프라이트 쉐이프라는 기능을 이용합니다. 땅을 클릭을 해볼게요. 이렇게 땅을 들어 올렸어요. 그리고 땅을 한번 편집을 해볼게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 하나의 땅이 거대한 스프라이트 하나가 아니고 자유자재로 변형할 수 있는 스프라이트예요. 그러니까 타일맵은 뭔가 균일화되어 있는, 규격화되어 있는 그런 땅을 편집하기 좋잖아요. 이 스프라이트 쉐이프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양이 균일하지 않은, 규격화되지 않은 그런 땅을 편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시 돌려놓을게요. 이런 식으로 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2D 게임을 개발할 때 필요한 기능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저희 새로운 샘플입니다. 그래서 SSDO에서 가서 받아서 보실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사실 처음엔 좀 버그가 있는데 이 프로젝트를 맨 처음 열었을 때는 플레이 버튼을 눌러서 조작을 해보면 조작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에디터를 한번 껐다 켜주면 돼요. 그런 살짝 사소한 버그는 있어요. 그래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 웨비나를 저희가 진행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링크 같은 거는 제가 요 영상 설명칸에 달아 놓을게요. 그럼 안녕!